간밤 뉴욕 증시가 프레지던트 데이로 시장한 가운데 주말엔 약세로 마쳤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유로존의 경제 지표마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주말 앞두고 다우는 0.4% 하락한 1,097을 기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가 재정 적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더 확실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증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가 결국에는 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가운데 항공주와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지난 15일 스페인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 플랫폼 바다를 적용한 스마트폰 웨이브를 공개했으며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대표 통신기업과 제조사는 내년 초 공동으로 슈퍼 앱스토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엔 뉴욕 증시가 프레지던트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연휴를 앞두고 뉴욕 증시는 관망세까지 겹치면서 혼조로 끝냈습니다. 전반적인 혼조세였지만 사실상 약세로 마쳤다라는 인상이 강한데요.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만 순환매가 유비돼서 소폭 상승했을 뿐 다우의 경우에는 0.4% 이상 밀리면서 1,100선도 채 안 되게 끝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가 잠잠해지니까 중국이 문제였는데요. 중국에서 결국에 춘절 이후에 지급준비 비율을 인상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유럽발 악재와 더불어서 심리를 더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엔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았는데 주말 앞두고는 뭐 거의 약세로 끝났다라는 느낌이네요. 예, 지금 미국 증시 이제 하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44% 하락한 1,099포인트, S&P 500 지수는 0.27% 하락한 1,075포인트대 장 마감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28% 상승한 2,183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미국이 계속 하락세를 나타냈던 가장 큰 이유, 유로권의 위기 우려감, 그리고 중국의 지준율 인상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급락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급락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준율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했었지만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지난주 금요일 밤 조속 빠르게 지금 지준율을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은 중국의 긴축 충격에 따른 혼조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개선세를 나타냈었지만 미국의 소비 심리는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어떻게 될지를 앞두고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 흐름인데요. 다우지수 네. 결국은 만 포인트대는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만 포인트 선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만 포인트 선 내외까지 하락했다 다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를 보여주었었는데 결국 이러한 흐름은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입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급락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이면서 장중 네. 9,983포인트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만선이 이후에 만선이 깨졌었군요. 예, 지금 만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만선이 깨진 이후 다시금 시장에서 반발 매수의 유입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에서 그리스에 대한 어떠한 세부적인 구제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다우지수 다시금 낙폭을 축소하면서 1,099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장 크게는 중국의 긴축 우려감을 반영을 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중국의 긴축 움직임은 조금 더 속도가 더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춘절 이후에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겠다라는 얘기였었죠. 이미 올 들어서 지준율 인상 조치가 두 번째예요. 중국 관련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죠. 예, 중국의 지준율 인상 지금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지급준비율 인상이었습니다. 올해 총 6번에서 8번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지금 중국에서의 지금 춘절을 앞두고 지준율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금요일 날 이렇게 갑자기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었었는데 지금 중국인민은행에서는 한 달 만에 지준율을 또 인상시키는 모습이었었습니다. 지금 이번 중국의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0.5% 인상을 했었는데요. 이번 달 25일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은행의 지준율이 16%, 중소형은행들이 지준율의 14%였는데 이번 지준율 인상으로 인해서 대형은행이 16.5%, 중소형은행이 14.5%로 각 0.5%씩 지준율을 인상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준율의 인상을 계속 보여주면서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한 간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이 올 2분기 내에 지금 인상이 될 것이란 이야기 쪽에 더욱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 증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또한 장 초반 급락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원자재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동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자재 관련 업체인 그 알루미늄 최대 업체인 알코아 그리고 구리 강산 업체인 프리포트 맥무라 뉴몬트 마이닝 엑스모빌 같은 이러한 원자재 관련 업종들 또한 약세를 이끌면서 시장에서의 급락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결국 지금 지준율의 인상과 함께 지금 위안화 절상에 대한 이야기 또한 다시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위안화가 지금 다른 나라의 환율과 다르게 지금 고정제, 페그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번 위안화 절상이 안 됐을 경우 계속적인 한머니 자금의 유입에 따른 시장에서의 이러한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가 워낙 절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위안화 절상을 할 경우에 약 5% 내외까지도 절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서 꾸준히 나오면서 네. 지금 위안화 절상 전까지 중국 증시나 중국 경제에 계속적인 한머니 자금의 유입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골드만삭스가 나온 얘기를 보니까요. 중국의 경기 과열 진정을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한 번의 위안화를 5% 절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EU 쪽으로 얘기를 다시금 좀 돌려봐야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EU 정상회담이 있어서 그리스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하긴 할 거다라는 데 대한 합의가 나왔었는데요. 간밤에는 유로 전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고 오늘 밤엔 다시금 EU 재무장관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있었던 유로 전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 EU에 대해 EU에서 이제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의 추가 긴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그리스 재무장관은 먼저 세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서로 이제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EU에서는 지금 이러한 추가적인 세부 지원책을 내놓기 전에 그리스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성의를 보일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따른 추가적인 긴축,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반면에 그리스에서는 EU에서 즉 어떠한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또한 이러한 긴축 정책을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를 너무 몰아세우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EU에서 이번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는 발표를 했었지만 어떠한 세부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유로권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리스 재무장관 또한 이번에 추가 긴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세부 지원책을 내놓을지에 따른 그리스에서의 움직임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스의 올해 재정 적자를 큰 폭으로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과연 그리스에서 어떻게 이러한 재정 정책을 줄여나갈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스가 현재 제시한 향후 3년간의 재정 적자 감축 계획에서 올해 목표치, 즉 이제 국내 GDP의 재정 적자를 2009년도 12.7%에서 2010년 8.7%로 4%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지만 네. 지금 이러한 4%를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보다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을 나타내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리스에서 이러한 올해 재정 적자를 어떻게 축소해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유로권에서의 지원안 또한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EU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알려진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전혀 다른 쪽이어서 아무래도 EU에서 그리스 재정 지원하는 문제가 일단은 쉽지만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U 내에서 IMF와 같은 뭔가 공조 지원 체제를 만들자 하는 것에도 지금 독일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가 하면은 유로존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 또한 그렇게 좋진 못했다면서요. 예, 지금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 또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상치였던 0.3% 상승에 비해서 실제 발표는 0.1%로 나타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그 유로존에 있는 유럽권의 경제 성장률 또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이런 4대 국가에 대한 유로권의 이제 남유럽 국가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유로권들의 지원안이 결국 연쇄적인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의 부담감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권 경제 성장률의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날 때까지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어떠한 지원책을 내놓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 경제는 조금은 뚜렷한 개선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유로권에서는 다시금 또 시장에서의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게 시장에서 악재로 계속적으로 작용되면서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경제 지표 쪽도 좀 짚어볼 텐데요. 1월 소매 판매만 좀 좋았을 뿐 2월 소비 심리도 안 좋았고 또 도매 재고도 증가 예상을 깨고 소폭 하락했다고 들었습니다. 지표 한꺼번에 정리 좀 부탁드리죠. 예, 지금 미국 경제 지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했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3개월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었지만 시장에서 워낙 악재가 많았던 만큼 크게 호재로 작용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소비 심리 또한 소비 심리는 부진한 모습으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2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73.7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상을 깨고 하락세로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과 함께 인플레이션 전망치 또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조금은 더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12월 기업 재고는 1조 3,110억 달러로 전월 대비 0.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업 재고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깬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12월 기업 판매는 1조 400억 달러로 전월 대비 0.9%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 판매의 개선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미국 경기가 다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일부 지표에서는 또 들고 또 일부 지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는 미국 경제가 내년 1분기까지 각 분기마다 2.7%씩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의 지금 조사로 봤을 때는 GDP가 앞으로 5개 분기간, 즉 이제 1년하고도 한 분기 동안 네. 각각 2.7%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이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1분기와 2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2.7%로 예상이 된다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는 3개월 전 조사 때 2.3%, 2.4%보다 호전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제가 계속적인 회복세의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 또한 올해 9.8%에서 내년 9.2%로 계속적인 실업률의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제 펀드멘털 또한 급격히 개선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의 따른 시장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 또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올해 1.7% 상승하고 내년에 2.1% 상승폭이 확대될 만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출구 전략에 대한 이야기 올 3분기 이후부터 다시금 또 재차 시장에서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유럽 관련 지표 유로존의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때문에 주말 앞두고 유럽 증시는 지표 부진하고 중국발 악재 때문에 약세 마감했지만 간밤에 열린 유럽 증시에서는 또 다시금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열린 유럽 증시 마감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지금 유럽 증시 이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영국은 0.48%, 프랑스 0.28%, 독일 0.19%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재무장관 회의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 속에서 소폭 상승한 반발 매수의 유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항공주와 자동차주에 대한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요 종목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시장에서의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유로권에 대한 계속적인 회복세를 이어져 나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권의 재무장관 회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석유를 많이 쓴다 말이죠. 중국의 긴축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유가는 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주말 앞둔 국제 유가 마감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지금 유가는 1.5% 하락한 배럴당 74.13달러에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금값은 0.4% 하락하면서 온수당 1,090달러로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달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런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약세와 함께 달러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유럽권에 대한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국의 지준율 인상과 함께 달러 강세 기조의 전환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의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유가는 74불대에 다시 올라
74불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금 유가가 75불대 위로 안착할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로 유가가 80불대를 돌파하기보다는 70과 80불의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단은 좀 조용히 휴장을 했습니다. 프레지던트 데이 때문에 이제 장이 열리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죠. 이 영향으로 유럽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뉴욕 증시 쪽에서는 반응을 저희가 캐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오늘 밤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EU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이 스케줄 포함해서 말이죠. 오늘 밤 아니죠. 이번 주 전체 뉴욕 증시 일정 좀 챙겨주시죠. 예, 오늘 밤 이제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EU 재무장관 회의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EU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FOMC 의사록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밤에는 뉴욕주 제조업 지수 그리고 NAHB 주택시장 지수의 발표와 함께 내일 같은 경우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1월 산업생산 FOMC 의사록 발표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요일날 같은 경우 생산자 물가지수와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금요일날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있는데요. 결국 미국 경제 주요 지표의 발표가 이번 주에 많이 나오는 것과 함께 EU에서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FOMC 의사록에서는 과연 미국 경제에서 어떻게 보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2월 달 중에서 이번 주가 가장 큰 시장에서 중요한 지표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의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요 한 주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홈푸즈 마켓 그리고 크래프트 푸즈 그리고 머크의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휴렉 패커드, 목요일날은 델과 월마트, 금요일날 JCPenney의 발표가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좀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에서 이런 실적들의 발표보다는 미국 경제에 따른 경제 지표 그리고 유로권에서의 어떠한 부분으로 해결해 나갈지 여부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다우는 0.9% 정도로 지난 한 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월가의 낙관론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번 주 미국 증시 화두는 뭐 그리스 경기 출구 전략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대 연구원과 함께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열린 이후 유럽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장이 열리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전망 듣는 시간 갖죠. 동양종금증권 홍재지점 최일종 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자, 우리 주말 앞두고 코스피가 약보합에 맞췄는데 내용적인 면을 보면은 프로그램 매물이 7천억 원 이상이나 나와서 프로그램 순매도가 올 들어 최대치까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좀 프로그램 쪽에 조용하게 숨을 좀 고를까요? 아, 네. 뭐 그러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주말에 우리 증시 4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도 흐름 속에서 상승 흐름이 제한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도 흐름 그리고 개인들의 미약한 순매수 흐름, 기관들 전체의 1,400억 가량의 순매도 흐름을 보였는데 전체 프로그램 매도는 7천억 넘게 나왔다라는 것은 기관 내부에서의 일부 선순환적인 순환매, 순매수 성격의 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과 기타 법인 쪽에서 순매수 한 것에 힘입어서 낙폭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순매도의 규모와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선물 순매도 흐름으로 인해서 대규모 프로그램 순매도 흐름을 유발시키는 분위기, 우리 증시 그나마 4포인트
가량 하락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200일선과 5일선과의 데드크로스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경제의 기본적인 여건과 이 증시의 이러한 분위기가 역의 관계로 간다라는 것은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와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변수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그리스 해결 방안이라는 것인데요. 현재의 분위기라면은 이제 유럽연합에서 추가적인 재정 긴축 요구에 그리스 당국은 이제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만약 유야무야 그리스의 불안이 유럽 전체가 불안하다고 무조건적 해결 가닥을 주게 되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나라들까지의 도덕적 해이감을 줄 수 있는 것을 보아 쉽게 해결 방안을 도출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있을 유럽의 재무장관 회의에서의 결과 그리고 증시의 이러한 방향성을 잡을 만큼 나오기까지는 이제 선물 옵션 기본적인 방향성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아울러 이제 중국이 12일 날 금요일 발표된 기준율 0.5%포인트 인상으로 인해서 불안 심리는 있겠습니다만은 중국 증시가 여전히 휴장이므로 이 또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단 제한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수급적인 부분과 선물과 현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시스의 개선이 중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의 그 지금 현재 베이시스는 백오데이션 마이너스 1.24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전히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원활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베이시스가 플러스권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징후가 보인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이제 장중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출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의 외국인들 적극적인 현물 순매도 없이 진행이 되면서 선물 순매수가 이어지며 베이시스를 개선시키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바닥권 인식을 좀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은 그 박스권의 상단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1630포인트 정도는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다라고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오늘의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긴축재료를 안고 있는 중국 증시가 휴장을 하고, 오늘 밤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EU 재무장관 회의도 사실상 오늘 우리 장에는 일단 눈치 보는 재료로 오히려 역할을 좀 할 것으로 보여서 오늘 이래저래 좀 나온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맞춰서 투자 전략도 좀 세워 주십시오. 네. 오늘 투자 전략 뭐 다른 것 뭐 특별하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보수적 전략이 중요할 것이고요. 현재의 증시에서 우리가 취할 방법론은 이제 중장기적인 저점 분할 매수가 유의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럽이나 이제 중국이다 뭐 여러 가지 돌출된 악재가 눈앞에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 증시에서 일시적으로 나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여전히 안정적이고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크만 관리하면 그뿐이다라는 식의 접근 방법이겠죠. 그러나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먼 미래에 일을 먼저 땡겨서 수익을 얻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미래가 여러 가지 국내의 변수로 인해서 우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악의 경우는 이제 손절 후 저점 매수라는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결정해 봐야 될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방향성 잡을 부분은 다름 아닌 이러한 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하셔야 되는 어느 정도 이제 변곡점의 위치에 있다라는 점이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먼저 중국의 지준율 인상으로 인한 중국 내의 출구 전략 진행 이와 반대로 유럽은 더블딤 모양새를 가져가는 흐름 미국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2000포인트 이상 갔습니다만 실질적인 고점은 1720포인트대에서 종료됐다라는 점. 이러한 현재의 종합지수가 1593포인트의 현재 지수라는 점은 증시 항상 경제 상황의 모든 것을 내포하는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할 것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승의 강도보다는 하락의 강도가 현재로서는 많다라고 보고 다소 보수적인 접근 전략을 펼치는 게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드려보겠고요. 그러나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긴 부정보다는 짧은 부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의 재차
리스크 이후에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그 시간이 문제지 해결 방안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 증시의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서 전략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좀 보수적으로 보되 뭔가 좀 중장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완전 떠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살만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할 만한 종목 좀 하나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엣지 종목으로 한국전력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증시, 뭐 최근 침체되는 증시 속에서 활력을 얻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수급적인 측면, 외국계의 대규모 순매수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급 재료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으로 당사의 수익 구조와 기업 가치 상승 이러한 부분이 이제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불안전한 이제 전기요금 제도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재평가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향후 실적의 성장세가 이러한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성장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술적인 반등과 재료적인 측면에서의 상승 흐름 여전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해서 한 3주 정도의 횡보기간 여전히 뭐 가격대를 내려누르는 그러한 이제 그 흐름이었는데요. 이틀 동안에 강한 그 상승 모멘텀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수급적인 측면이 이제 가미가 된 부분인데요. 금요일 날 이제 4만 400원 종가 끝났습니다. 매수가는 4만 원 부근에서의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N자형 패턴이 나온다 이러면 3만 9천 원까지도 어느 정도 저점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9천 원에서 4만 원 선까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은 될 것 같은데요. 주봉상으로 이제 최고가가 이제 4만 2천 25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을 오버슈팅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4만 5천 원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재평가를 통해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만 8천 500원 정도 수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종합지수도 하락하는 국면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종목도 상승기에 나타나는 탄력둔화 이런 부분 때문에 하락하는 그러한 징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만 8,500원 정도 수준에서는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종합증권 홍재지점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30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24개 주요 이동통신사와 세계 휴대폰 제조회사가 공동으로 내년 초 앱스토어 도매장터를 만듭니다. 아이폰과 앱스토어를 내세워서 현재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질주하는 애플에 맞서 글로벌 통신사들이 반 애플 동맹을 맺은 셈입니다. 한편 우리 삼성전자는 자체 모바일 플랫폼인 바다를 탑재한 스마트폰인 웨이브를 공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터치감이라든가 속도만 놓고 보면 아이폰 못지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열쇠 밀린 삼성전자 야심작 웨이브도 미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허용 용적률의 산정 토대가 되고 있는 기준 용적률이 오는 3월부터 재개발 지역에 이어서 뉴타운에 대해서도 20%포인트씩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아직 일반 분양을 실시하지 않은 서울 지역 뉴타운은 용적률이 추가로 올라서 사업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한국이 터키와의 FTA 체결을 위해 다음 달부터 협상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연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한 터키 FTA 추진은 한 EU FTA 발효가 가까워짐에 따라 터키 입장이 다급해진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현금을 현재 두둑하게 쌓아놓은 기업들이죠. 뭐 포스코라든가 롯데, 또 GS, 한화 등이 상반기 중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M&A 매물들을 놓고 설 이후에 본격적인 탐색전을 벌입니다. 세계 경기가 아직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적당한 가격에 우량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스페인에서 열렸는데요. 바로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30억 명 이상이 함께 쓸 수 있는 앱스토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세계 이동통신 업체들이 대대적인 이른바 반 애플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계 모바일 생태계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세계 24개 이동통신사가 약 30억 명이 한꺼번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슈퍼 앱스토어를 구축을 하고 애플이 장악하고 있는 이 무선 인터넷 콘텐츠 시장을 좀 뒤흔들겠다 이러한 야심을 좀 어제 좀 보인 바가 있어서 좀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어제이지요. 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 2012 어제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요. 네. 올해도 어김없이 이맘때쯤에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전 세계 24개의 통신사가 이른바 도메 어플리케이션 커뮤니티를 결성을 해서 이 내년 초까지 슈퍼 앱 스토어를 결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소식이 현재 들려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비전 인 액션 또 실행에 옮겨진 비전이라는 모토로 이제 올해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또 구글 같은 이른바 세계 유수의 좀 전자통신 기업들이 대거 또 참가를 해서 이 저마다 차세대 기술을 좀 선보이고 있는 자리인데요. 하나 특이할 점이 올해 같은 경우 노키아가 별도의 네. 부스를 또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노키아가 이렇게 좀 항상 매년 이제 가장 큰 이 부스를 네. 열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앞선 기술 중에 하나를 또 선보였던 회사가 올 들어서 이렇게 또 갑자기 가치를 감춘 이유 좀 어디에 있을지 현재로서는 좀 뭐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이렇게 30억 명 이상이 함께 쓸 수 있는 슈퍼 앱스토어를 열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한국의 통신사들 그리고 제조업자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는 것이 참 눈여겨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노키아는 좀 조용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를 했고요. 무엇보다 우리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개막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OS인 바다를 탑재한 스마트폰 웨이브폰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이 세계 휴대전화 업계의 관심은 당연히 삼성전자 부스로 좀 모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어제 이제 독자 플랫폼인 이 바다를 탑재한 이 최초의 스마트폰입니다. 웨이브폰을 선보여서 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웨이브를 선보이면서 뭐 가격이나 또 라이프스타일,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좀 밝혀서 또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제 삼성이 내세우는 건 하드웨어 경쟁력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의 스마트폰의 경쟁력이 좀 소프트웨어 또 OS 쪽에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뭐 다소 조금 핀트가 어긋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또 핀트를 찾아간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 웨이브가 탑재한 이 슈퍼 아몰레드 같은 경우 이제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현존하는 가장 빠른 이 CPU인 1GHz 규모의 CPU를 또 탑재했다는 점도 역시 돋보이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면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유럽 시장에서는 약 3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48만 원 정도의 출시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뭐 애플의 아이폰보다는 좀 굉장히 많이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폰 같은 경우 출시 가격이 약 90만 원 정도에 상당한다는 그렇지. 거를 생각을 하면 여기 약 절반 수준을 약간 넘는 수준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이동통신업체 뭐 보조금 같은 거를 좀 지급을 한다고 봤을 때 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웨이브폰 출시로 인해서 이 콘텐츠와 서비스 또 플랫폼을 하나로 엮는 이른바 모바일 생태계를 완성을 하고 이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좀 석권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휴대폰 시장을 석권한 거에 비해서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다소나마 조금 떨어졌던 게 사실인데 네네. 이런 좀 격차를 메워서 다시 한번 또 이 세계 톱클래스 자리로 올라서겠다. 이런 야심을 어제 이제 삼성전자로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의 웨이브폰, 아이폰을 한번 잡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요. 뉴타운 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20%포인트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뉴타운 지역 사업성이 한층 좋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우선 기준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전세난 해소와 또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오는 3월부터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이 기준 용적률을 20%가량 올리는 것으로 현재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존 용적률이라는 것은요, 서울시가
검찰이 도시나 주거 환경 기본 계획상에 정한 이 용적률로 이 정비구역 허용 용적률과 뭐 어떻게 보면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같은 면적 안에 얼마나 더 빽빽하고 또 얼마나 높게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숫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조금 같은 땅에 좀 더 빽빽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9월 이 전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당시에는 재개발 구역의 이제 용적률을 20%포인트 올리기로 한 바가 있는데요. 이 같은 방안이 어떻게 보면 뉴타운 지역과는 조금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재개발과 뉴타운이라는 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용적률을 차이를 두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사업 당사자들로서는 좀 많은 좀 불평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민원을 좀 해소를 해서 좀 민원도 해소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 전세난 해소와 또 소형주택 공급난을 좀 해소하겠다. 이러한 좀 방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요, 오는 3월, 그러니까 다음 달입니다. 터키와 자유무역 협정, 즉 FTA 체결을 위해서 협상을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존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 터키와 FTA를 시작하겠다라는 뭐 방침은 정부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바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지, 오는 3월부터 협상을 이르면 3월부터 개시를 한다. 이러한 좀 방침을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오는 19일입니다. 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한터키 FTA FTA 추진 공청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한터키 FTA 협상을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통상교섭본부의 관계자는요. 다음 달 말쯤이면 어떻게 보면 3월 말쯤이면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르면 연내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현재 목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터키 같은 경우 이제 2008년 6월이죠. 당시에 FTA 공동 연구를 개시한 바가 있는데 지난해 5월 공동 연구는 종료를 했고요. 그 뒤로 이를테면 시기를 좀 계속적으로 저울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FTA가 터키와 FTA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함으로써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FTA 더욱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3월 말쯤에는 협상을 개시를 해서 연내 FTA를 마무리 짓겠다. 상당히 한 터키 FTA가 올해 좀 가속도가 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터키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얘기는 중앙아시아 진출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뭐 이런 전략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 이제 공청회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빡빡한 일정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현재 방침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 이제 한터키 FTA를 통해서 뭐 인구 7,200만 명의 터키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한편 또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좀 삼겠다 이러한 방침도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EU와는 FTA가 이미 체결이 됐고요. 뭐 아직까지 발효는 되지 않았지만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터키까지 FTA를 체결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중동 지역과 이제 GCC 지역과도 현재 FTA를 추진하는 것을 또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FTA의 지형도가 점점 좀 세계 지도상으로 보면 좀 동쪽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앞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자원 외교에 있어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FTA를 넓힘으로 인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자유무역 지대를 넓힐 수 있다, 또 넓히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한 EU FTA 체결로 한 터키 FTA는 물론이고 한미 FTA도 모두 다 속도가 좀 빨라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뭐 정부든 여러 분석 연구기관을 통해서도 많이들 흘러나왔는데요. 이렇게 현금을 지금까지 많이 쌓아둔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는 M&A에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 현금을 쌓아놓고도 좀 시장이 불안해서 또 이렇게 별로 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이번에 M&A를 조금 미뤄놓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좀 올 상반기부터는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대표적인 기업이 포스코나 롯데 또 GS 하마 같은 이른바 자금 능력이 좀 있고 또 사업 확장의 의지를 갖춘 기업들이 좀 상반기 중에 이 M&A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여서 이 매물을 놓고 한바탕 치열한 좀 경쟁을 벌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뭐니 뭐니 해도 이 포스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역대 최대인 올해 투자 목표가 현재 9조 3천억 원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기 약 3조 원 정도를 M&A를 위한 예비비로 현재 책정을 해두고 좀 베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회사지요.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네. 뭐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인수전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네.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 이제 자산관리공사 캠코치 공고를 내놓고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포스코가 거의 뭐 유일한 후보라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지난해 좀 M&A를 시도를 했다가 떨어진 아픈 기억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좀 재도전을 현재 검토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M&A의 뭐 영원한 강자라고 볼 수 있죠. 롯데그룹 같은 경우 뭐 식품 유통 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 같은 경우 상시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이제 호남석유화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좀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러한 방침을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현대오일뱅크와의 분쟁이 종료될 경우 언제라도 이 현대오일뱅크를 자사의 계열사로 좀 편입을 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바가 있고요. 또 GS 같은 경우 사실 이 현금은 많이 갖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신사업 진출을 통해서 좀 그룹 포트폴리오를 좀 넓혀야겠다 이런 계획은 갖고 있으면서도 좀 네.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최근에 또 GS 리테일의 백화점 마트 부문을 좀 이제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임으로써 1조 원 넘는 규모의 현금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실탄을 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프루덴셜 투자증권 인수를 결정한 이 한화그룹이라든지 또 현대 이 하이닉스 인수를 또 하이닉스나 또 현대건설 인수를 또 이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현대그룹 또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판이 마련되면은 이 뛰어들겠다 이런 각오를 현재 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설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그냥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사실상 2010년에 진짜 새해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번 주 국내 주요 일정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인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국회입니다. 뭐 국회라 말씀드리면 뭐 세종시 문제로 계속적으로 뭐 여야 간 개파 간 대립이 좀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만 좀 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이 조세 소위가 또 관심사입니다. 이 총 27건의 신규 세법 개정안과 또 이슬람 채권 도입 문제가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언급이 네. 되고 있습니다. 또 토지주택공사 LH공사의 이 과세 특혜 법안 처리가 현재 있을 예정으로 있고요. 또 이제 오늘이지요. 이 보건복지가족부 같은 경우 이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포함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같은 경우 이제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또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는 있지만 이 업계 같은 경우 이익만 줄어들어서 제약사들이 고사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을 현재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지식경제부 같은 경우 이제 오늘입니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방안 수립을 또 내놓고요. 또 이제 17일 같은 경우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내 인구 인도 통계 결과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엔 뉴욕 증시는 프레지던트 데이 관련해서 휴정했기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는 소폭 오르면서 끝이 났는데요. 간밤에 EU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뉴욕 증시는 장이 열리지 않아서 그 반응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 드디어 EU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는데요. EU 측에서 그리스에 관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전 세계가 모두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이슈앤 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